이제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 이제 그 좀 강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미 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뭐 내년 1월부터는 2억을 초과하는 뭐 이런 대출에 대해서 차주별 그러니까 그 개인별로 해서 이제 DSR을 뭐 40%까지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 특히나 소득보다 좀 더 이제 높게 아니면 우리가 보통 뭐 쉽게 마이너스 통장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용대출이 좀 기존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아까 우리 앵커 오프닝에서 뭐 그 뭐 빙하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지만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 이제 그러면 하락장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대출 규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꼭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대출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 이런 것은 약간 숨 고르기다.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맞을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좀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의 어떤 시각에서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지금 뭐 가장 하락 좀 시그널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자, 지금 작년 9월에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을 넘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참 깜짝 놀랐죠. 야, 이제 뭐 평균 아파트 값이 이젠 10억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불과 1년 정도 지난 지금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균 아파트 값이 무려 12억을 넘어섰습니다. 야, 정말 1년 만에 평균 아파트 값이 2억을 넘어선 거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말 오른다, 오른다. 이제 정말 지친다는 거죠. 너무 올랐다, 진짜.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피로감들이 지금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그렇죠. 이제 어제부터 전방이 이제 그렇죠.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카드론 같은, 뭐, 이런 것까지, 뭐, 신용대출까지, 뭐, 이제 다 이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값 하락 쪽에 좀 신호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렇죠. 자, 피로감도 겹친 데다가 대출도 규제하고 금리 인상까지 하면 아무리, 제 아무리 뭐 집값이 뭐, 이제는 좀 떨어지지 않겠어? 자, 요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자, 또 하나의 시각은 바로 이 부분이죠. 뭐냐? 자,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그렇죠. 자, 일단 매수자들이 뭐 지금 급등장에서도 계속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살 사람은 영끌에서 살 사람들 이제 다 샀다. 결국 더 이상 이렇게 네 그렇죠. 매도자들의 이 매물을 받아줄 세력이 이제 매수 세력이 이제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매수자들이 안 받아주면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겠냐. 요렇게 또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각은 바로 이 시각인데요. 자, 지금 바로 많이 외곽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그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권 쪽,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쪽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약간 외곽권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최근에 서울의 외곽권까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것이 경기나 인천 쪽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제는 경기 인천의 외곽까지 올라가는 특히나 이제 지방 광역시까지 올라가는 이런 계속 풍선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집값이 계속 연출됐었는데
결국 이런 어떤 그 좀 조정이 오는 이런 시점들이 온다라면 이걸 우리가 뭐 집값 하락기다 이렇게 만약에 본다라면 결국은 엄청나게 뜨거웠던 풍선 효과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먼저 급격하게 식어가는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풍선 효과로 뜨거웠던 뭐 이런 지역들이 막 식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아, 아니야. 지금 고점에서 팔아야 될 것 같아. 자, 이러면서 결국은 좀 매물을 내놓고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결국 매도세가 강해지는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 지금까지는 매도자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이었다라면 이것이 이제 거꾸로 매수자들이 큰 소리치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다. 자, 요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그 매도인들하고 매수자 간의 이 줄다리기가 지금 계속 뭐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 줄다리기 이 게임에서 자, 결국은 매도인들이 호가를 야, 높여도 너무 높였다. 제가 늘 배짱 호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매수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호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자, 매수인들이 아, 나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매수인들의 적정 가격하고 매도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호가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죠. 이 갭이 엄청나게 계속 벌어지면서 더 이상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지금 이런 시점까지 좀 온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아파트 매물들이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월 들어서 보자라면 약 한 20% 정도가 전월보다 좀 더 쌓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가요. 특히나 이제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배짱 호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아 이제 너무 지쳤어. 저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뭐 내가 정말 전혀 뭐 지금 뭐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하니까 안 되겠다. 결국 이런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간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하고 인천 쪽까지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쪽의 오피스텔들이 뭐 수십 대 1, 수백 대 1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고 계속 좀 완판 행진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또 하나 지금 서울 쪽에서는요. 빌라 쪽으로 많이 또 옮겨간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승률 자체가 1%대, 지금 1.42%가 지난달인데 10월 달에 지금 1.43%까지, 그러니까 7, 8월만 하더라도 한 0.63, 0.73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자, 결국은 지금 오세훈 시장 지금 들어서서 지금 뭐 오세훈식 지금 뭐 재개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재개발 쪽에 6대 규제를 완화하겠다.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규제 7층을 완화할 요거를 없애서 지금 최대 25층까지도 지을 수 있게 아파트라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재개발 쪽이 들썩들썩한데 지금 규제까지 완화돼서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좀 몰려가다 보니까 거래량도 이제는 1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10월까지 거의 10개월 동안 서울에서는 아파트보다 빌라 쪽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집값 하락 신호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냐. 자, 근데 뭐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기에는 자, 아직까지는요. 자, 일단은 지금 올 한 해 보자라면 서울의 민간 아파트 지금 예정 물량이 약 한 3만 5천 정도 됐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양 시장에 나온 거는 15%에 불과한 약 한 5천 세대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전세 쪽의 규제는 이번에 뺐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집을 못 사는 분들이 전세 쪽으로 가는 부분도 많겠고, 또 더더구나 전세 쪽에서도 어차피 대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매가는 일부 조정을 받고 전세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갭 투자하기에는 유리한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데 갭 투자 상황은 유리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이 이제 내년 초쯤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들도 있겠다. 자,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지금은 좀 나쁘고, 그렇다고 대세 상승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나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숨고르기를 하는 시장이다. 자,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한 두 달 정도의 추이를 보고 대세 하락이냐 대세 하락 상승이냐 이 결론을 내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